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14번째 시간 선해지입니다. 산악을 물들이는 해돋이며 해넘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듯이 작은 연못과 돌덩이 하나에도 보는 이에 따라 온갖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고 추녀끝이나 봉당물에도 넉넉한 달빛과 청풍은 있게 마련이지만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윤행석 법공님의 천수경 3단계를 공부하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지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고 비가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모두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말은 좋은 말로 고치고 나쁜 표정이나 나쁜 마음이 있다면 좋은 표정이나 좋은 마음으로 수리하고 혹여 신랑이나 아내가 미워지면 애초에 결혼할 때에 사랑했던 마음으로 다시 수리하고 의사나 검찰, 경찰에 근무하는 분들이 외압이나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따르면 본래의 시작했던 초심으로 수리를 한다는 것, 고치고 고쳐서 수리하고 수리해서 본래의 마음을 찾겠다는 것이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이치에 비한다면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 하나만큼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아내가 행복을 느끼고 남편을 성공시키며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지 심지어 1분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하고 무명한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가족의 일이나 가정의 일, 친척이나 주변의 일들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인 동서남북 중앙의 모든 만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참된 말로 서원을 세우고 나무 삼한다 못다남 보편타당하고 원만한 진리로 이루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즉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 어떠한 상황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겨도 항상 밝은 지혜로 헤쳐나갈 것을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반드시 불가사의한 신성한 진리로 항상 밝음을 성취하겠나이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즉 이 경전을 독송하는 자신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하고 그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실천적인 구두 행각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평생을 불교에 몸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처음으로 듣는 입장이다 보니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저도 천수경에 이렇게 광대무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스님의 바른 정법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수경 4단계를 공부하며 나를 낮추는 것은 존경받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어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도 벽도 담장도 없는 아무런 시비와 갈등과 거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울타리가 좁으면 설 자리도 좁고, 울타리가 넓으면 쌓을 것도 많고, 울타리가 더 많이 쌓으려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강해지려면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는 하늘 보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늘은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깊은 감정과 꾸미는 얼굴이 있기에 알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외모는 진실한 듯 하지만 마음은 교활할 수 있고 겉은 성현스럽지만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까다로울 수 있고 겉은 진실한 듯 하지만 속은 거짓될 수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현들은 사람을 쓸 때에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있어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함께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봄으로써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스님들께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에 씁쓸함이 드는 것은 왜인지요. 그동안 해설을 하면 큰일 난다고 그냥 많이만 읽다 보면 수원이 이루어지고 깨닫게 된다고 했던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의 해설이 제1구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거룩하신 보호자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기이합니다. 제2구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대자대비하신 관자재 보살 아바룩기떼 이스바라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기이합니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 물론 자신의 무지함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해설만 하면 큰일 난다고 거짓을 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가 기감에 보면 일표일랍 여방무루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순박하고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표주박 한 개, 누더기 한 벌이면 족한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살이 무엇이 그리 복잡하고 갖추어야 할 군더더기가 그리 많은 건지 어차피 이고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도 머지않아 먼 곳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려면 차츰차츰 표주박도 누더기까지도 버려야 할 것이지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혜지였습니다.